세도 가문이 권력을 잡고 횡포를 부리며 백성들을 괴롭혀 갔습니다. 그들의 횡포에 참지 못한 농민들은 결국 무기를 들고 일어나니 이것이 조선 후기에 일어난 농민 봉기입니다. 백성들은 어떤 괴롭힘을 당했던 것일까요? 첫 번째로 삼정의 문란입니다. 세 가지 세금 제도, 전정, 군정, 환곡이 나쁘게 운영되는 것을 삼정의 문란이라고 합니다. 전정의 문란, 군정의 문란, 환곡의 문란으로 나뉘는데 한 가지씩 살펴보면 전정의 문란은 땅을 가진 사람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땅에 해당하는 전세만 내면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불법적으로 세금을 더 걷어갔습니다. 이것이 전정의 문란이죠. 군정의 문란은 군대를 가지 않는 대신 지불하는 세금으로 균역법으로 세금이 줄었지만 관리들은 도망간 이웃 사람이나 심지어 아이, 노인 할 거 없이 남자면 무조건 세금을 걷게 하여서 지배층들이 재산을 늘리려 했죠. 환곡의 문란은 원래 환곡이라는 것은 백성들이 어려울 때 나라에서 쌀을 빌려주고 나중에 갚도록 하는 좋은 제도였지만 부패한 관리들은 돌려받을 때 높은 이자를 매겨서 갚게 한다거나 아니면 빌려주는 쌀에 모래나 자갈 같은 것을 섞어주는 등 여러 가지 폐단이 잇따랐습니다. 이 삼정의 문란으로 백성들의 불만은 쌓여갔고 하나둘 무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수탈에 고통받던 백성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나라를 원하는 사상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상 중한 가지는 조선 왕조가 멸망하고 정씨 왕조가 들어설 것이라는 예언서인 정감록이 널리 퍼졌고 미륵이 나타나 자신들을 구해줄 것이라는 미륵 신앙도 유행했습니다. 또한 17세기에는 서양의 종교인 천주교가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서양의 학문인 줄 알고 받아들였다가 18세기 남인 계열 학자들에 의해 종교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탄압을 받기도 하죠. 특히 천주교에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라고 주장했는데 철저한 신분 사회였던 조선에서는 이런 천주교를 금지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신분제에 불만이 많던 사람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천주교는 빠르게 확산이 됩니다. 천주교와 같은 서쪽의 학문을 서학이라 한다면 동쪽의 학문인 동학도 탄생하게 됩니다. 몰락한 양반인 최재우에 의해 만들어진 동학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천이라는 사상을 주장하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사상을 전파하게 되죠. 역시 조선 정부가 마음에 들어 할리 없었고 최재우를 잡아들여 처형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2대 교주인 최시영은 이에 굴하지 않고 교단과 교리를 정리하며 동학을 널리 퍼뜨려 나갔습니다. 결국 삼정의 문란과 나라를 바꾸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상들에 의해 백성들은 무기를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농민 봉기들을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로 평안도 지역에서 일어난 농민 봉기입니다. 평안도 사람들은 시골 지역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 노비들도 무시를 했죠. 정부마저 평안도 출신들을 등용하지 않다 보니 이 지역 사람들은 불만을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이에 맞물려 삼정의 문란까지 백성들을 괴롭히니 결국 평안도에 있던 몰락한 양반인 홍경래를 중심으로 상공업자, 농민 등과 함께 봉기하게 됩니다. 이것이 1811년에 일어난 홍경래의 난입니다. 평안도의 천청강 이북 지역을 장악하긴 했으나 정주성에서 결국 관군에게 대패하면서 진압되고 말았죠. 삼정의 문란과 탐관오리들의 세금 수탈로 경상도 진주에서 몰락한 양반인 유계춘을 중심으로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진주 농민 봉기죠. 자, 이 진주 농민 봉기를 계기로 여러 지역에서 너도나도 봉기하여 무려 70여 곳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나니 이를 임술년에 일어난 농민 봉기라 하여 임술 농민 봉기라 합니다. 놀란 정부는 이 농민 봉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삼정의 문란의 대책을 마련하는 기구로 삼정이정청이란 기구를 설치합니다. 삼정의 문란을 바꾼다, 어떻게? 정, 바르게 바꾸는 것이다 라는 뜻으로 백성들의 화난 민심을 달려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반대 세력에 부딪혀 개혁도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이런 농민 봉기들은
농민들의 사회의식이 크게 성장하여서 직접 국가에 맞섰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라 볼수 있죠.